이 골프공이 퍼터에서 떠나면 멈출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지나온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옥천 교육장님을 지내시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으로 퇴직하신 조영도 교육장님 모셨습니다.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하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죠? 이제 만 5년이 아우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저 자신하고 한 서너 가지를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첫 번째부터 들려주세요. 첫 번째가 네. 제가 이제 교직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저희 집 식구한테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는 집 식구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주방일도 잘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등산 다니고 네. 또 낚시 다니고 하면서 틈틈이 크고 작게 이렇게 익힌 네. 어떤 그런 요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 네. 요즘에 와서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퇴직하고 집안일 도와주신다는 분은 처음 뵙어요 지금.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집의 식구가 네. 꼭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였냐면 학교를 하냐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을 나중에 네. 이 꽃사랑학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장소는 여기 청주 사창동에 있는 네. 그 이 꽃동네 회관 네. 네. 거기에 교실을 한 칸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야 학생들은 네. 많을 때는 한 15명 정도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가 거의 주로 되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한 한두 명씩 있고요. 아 돌봄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충학습? 예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 주로 좀 목적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꽃동네를 사랑하는 청주에 있는 사람들로서 예. 자기 자식들이 수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네. 퇴직한 이후에도 건강을 챙겨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네. 처음에는 네. 너무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가지고 네. 오피스 갔다가 네. 한 10시 반쯤에서 뭐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테니스 코트에 갔다가 이래서 한 두 달 정도를 생활을 하니까 네. 코피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동만 짜셨나요? 예,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서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아 이거는 너무 무리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네. 배운 것이 제 전체 삶을 돌아볼 때에는 네. 아 운동을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교육장님 제가 교사 때 같이 동학년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배구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참 그때, 네. 그때 기억이 나요. 정말 운동을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완전 선수셨어요. 그런데 역시 그 운동을 했던 게 교직생활 때도 좋았고 퇴직하고도 계속 이어지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운동이 예, 퇴직한 후에는 운동을 예, 했다는 것이 더 빛을 발하는 게 예, 우선 건강도 하고 예, 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건강에 따라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교육장님 현직에 계실 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아 그때가 좋았어 이럴 때가 언제신가요? 솔직히 42년 계시는 동안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모충서? 예, 모충초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가 제일 자유로울 때입니다. 아주. 그래요? 7학급인가 6학년 하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때 네. 선생님들이 네. 종종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네. 너무 능력 있고 멋진 선생님들이에요. 공원이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승진했죠 그때? 그 중에 한 분은 네. 지금 세종시 가서 네, 과장하고 있고, 예, 예, 예. 또 교장 선생님도 역시 뭐 장학적으로 두루두루 해가지고 퇴직했습니다. 퇴직을 네. 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몇 사람도 김현주가 장학사 부인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모층 초등학교의 시절이 정말로 참 좋은 선생님들하고 인연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 시절, 그 이해보다 교사 시절 때 대학에 제일 남으시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약속한 것,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한테 음식도 다 이렇게 하고 그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 그 두 번째 꽃사랑 학교를 운영하시는 거 정말 봉사, 순수한 봉사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하시는 거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신 거네요, 그죠? 예, 지금까지 뭐 가끔은 좀 소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지키려고 이제 노력은 계속 하면서 살고 있어요. 낚시도 좋아하시잖아요. 낚시 얘기 좀 해주세요. 낚시는 어떻게 지금도 낚시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그 민물낚시라는 게 정말 정적이고 좋았는데 낚시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더 환경이 전부 파괴가 되고 우리 토종 물고기가 외래종 때문에 전부 다 죽고 해서 낚시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이래서 최근에는 잘하는 선배님 따라서 바다 낚시를 좀 다니고 있어요. 어쨌든 낚시가 이제 생활 낚시가 돼가지고 우리 그 밥상에 올라오는 쭈꾸미나 갑오징어, 문어 뭐 이런 것들 뭐예요? 재밌겠는데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동양으로 낚시를 갔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다고 이 선물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문어를 아주 엄청난 피문어를 잡아가지고 한 10kg가 넘는 거를 건질 수가 있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놀다 왔습니다. 교육자님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밥을 이렇게 해서 대답하겠다 이러는 게 마음이 기쁩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친구분들 중에? 그동안 내가 이제 많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또 여자분들이 모이면 또 남편들 이야기하듯이 또 남자들도 모이면 집에 식구들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젊었을 때 제일 많이 지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는 그대에도 자기 집 식구들한테 하여튼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올해 2월에 퇴직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왜 이렇게 하루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 이 살아가는 삶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퇴직 전 삶하고 퇴직 후의 삶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전의 삶은 덧셈의 삶, 플러스의 삶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퇴직 후의 삶은 마이너스, 이제 덜어내는 삶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때는 저는 그 덧셈의 인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제는 이 덜어내는 삶이에요. 친구도 맞아요. 때가 되면 죽고 또 그쪽 형편, 내 영판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멀어지고 아주 측근에 있는 친구들만 남게 되고 또 가족 역시도 자식들 커서 출가시켜야 되고 또 이제 세상 없이 이 좋은 어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또 이제 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덜어내면서 편안하게 놀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그 삶이라고 됐어요. 지금도 무척 편안해 보이세요.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세요. 우리 인생도 골프공하고 똑같습니다. 이 퍼터에서 떠난 공이 멈출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지나간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해서 국가 자체가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데 늘 건강하시고 그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